언젠간 현물이 없는 핸드폰도 존재할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물이 없는 핸드폰? 네, 그뭐 선글라스로 대체를 한다거나 선글라스 앞에서 또 렌즈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워치에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넘기면서 이런 거. 아예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아닌 그냥 그렇죠. 다른 게 생길 것이다. 손에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뭔가 워치 같은 거 뭐 딸깍하면 그렇죠.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자비스. 느낌으로 네. 던지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점 뭔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스마트폰도 지금이야 이게 그냥 뭐 누구나 갖고 다니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맞아요. 그 수많은 기기들이 이거 하나로 다 끝날 거라는 거를 그렇죠. 예상해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한 20년 전쯤에 우리가 다 그 그냥 핸드폰과 나머지 기능들을 다 다른 기계로 쓰고 있을 그 당시를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10년 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10년 전 이미 나왔지 스마트폰 이렇게 오래됐다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보면은 다그 핸드폰 기종들 다 맞아요. 각자 다 다른 거 갖고 다 다른 거 다녔죠 다 대부분 폴더였죠 녹색 폴더폰이었고 네 그렇죠 뭐 16비트 벨소리 뭐 64비트 벨소리 나왔다고 난리였던 맞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가 온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그런 핸드폰이 정말 뭐 안경으로 간다든가 뭐 어떤 시계로 간다든가 그렇죠. 아예 그냥 뭔가 가상현실로 간다든가 증강현실로 간다든가 이런 일도 분명히 나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비단 어떤 그런 IT 분야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맞아요. 악기 분야에도 그런 발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트랜스 어쿠스틱을 보았을 때 그 충격은 맞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봤을 때 거의 그 정도 충격... 벌써 4년 전이죠? 네, 4년, 4년 전이에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 깜짝 놀랐지. 우리 그때 깜짝 놀랐죠. 야마 뭐 행사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남원산과 그쪽에서 기억나, 네, 트랜스 어쿠스틱 시연하면서 네, 사람들이 시연하고. 다 같이 치는 우리도 와 놀래고 사람들도 맞아. 와 신기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트랜스 어쿠스틱을 되게 그때 열심히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양한 포맷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업소용 리버브와 가정용 리버브의 차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이 피지컬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 공간의 작은 제약까지 뛰어넘어서 이제 뭐 IR 아예 그냥 임펄스 리스폰스를 안에 내장을 시켜가지고 홀 같은 거를 더 뭔가 시뮬레이션 그렇죠.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늘어나는 그런 트랜스 어쿠스틱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이제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가 이 안에 피지컬을 잡아내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제 거기다 울림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가 여기에 이제 목에 붙이는 걸로 나오면은 트랜스 어쿠스틱 보컬용도 가능하다. 맞아. 여기서 이렇게 딸깍 키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스피커처럼 이렇게 울려서 리버브 나오고 막 트랜스 보컬. 이럴 수 있다고 트랜스 보컬리스트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오늘은 처음으로 트랜스 어쿠스틱 CG 클래식 기타로 트랜스 어쿠스틱 사운드를 또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 어쿠스틱은 종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뭐뭐 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LLTA가 있고요. LSTA가 있죠. 작은 바디. 그 다음에 FSTA, FGTA, 그리고 CSFTA에 오늘 하는 CGTA까지 다양한 그 바디 사이즈별로 트랜스 어쿠스틱이 전부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LLTA죠. 네, 기본적으로 야마하의 가장 뭐 대표적인 그 LL16의 네,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LL에다가 야마 오리지널 점보 사이즈에다가 이제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걸 처음에 2017년도에 1월에 저희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4년 반 정도가 됐네요. 그때 8.5, 8.5 점수를 받았었고요.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작년 3월에 우리 양재인 씨와 함께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셋이서 같이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명엄 씨는 LL16은 패시브, LLTA는 액티브 이렇게 한 줄평 주셨고 제인 씨는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로켓 주셨습니다. 뭐 워낙에 하이 텐션인 연주자분이다 보니까 같이 리뷰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교사용 기타 이렇게 드렸어요. 네. 자 리버브 그 안 꼽고도 소리가 네, 나니까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CG 뭔가 약간 그 답지 달려 있는 문제집 같은 그렇죠, 느낌이랄까. 그렇죠, 그렇죠. 네. CGTA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765,000원이고요.
이게 LLT 같은 경우에 1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요런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격대가 100만 원 언더로 떨어지니까 또 그런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76만 5천 원, 그리고 전장 100cm, 무게는 1.83kg, 두께는 98mm, 7프리티 뚤레 85mm, 클래시컬 클래식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클래식 기타 쉐입이에요. 솔리드 스프루스탑에 오방콜 축구판이고요. 피니쉬는 바디에는 글로스, 넥에는 매트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나토고요. 헤드머신은 골드. 너트 재질 유레아, 너트 너비 52mm. 네, 지판 로즈우드에 지판공률 플랫. 스케일 길이는 650mm. 시스템 70 트랜스 어쿠스틱 리버브 코러스 라인 아웃이 장착이 되어 있는 트랜스 어쿠스틱 모델입니다. 자, 기본 사운드부터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트랜스 없이 네, 기본 먼저 다 모니터 하고 트랜스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요 정도 가격대의 클래식 기타 소리? 네. 이런 느낌이죠. 밝은 느낌? 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트랜스 들어볼까요? 네, 룸 들어가 볼게요. 어허, 신기해. 이것도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요 정도 3분의 1. 예전보다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죠? 룸 최대치로 넣어볼게요. 와, 많다. 예전보다 좀 기술력이 좀 늘어난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건 룸이었고요. 네, 홀. 홀로. 이게 3분의 1. 오. 이게 3분의 1. 홀풀. 과하죠? 풀. 와. 진짜 많아졌다, 엄청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 재즈 같은 거칠때 이거 절반 정도만 넣어도, 룸 절반 정도만 넣어도 사운드가 충분히. 많은 것 같아 이것도. 그죠? 요 정도. 충분히 분위기 살리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홀 플로 해놓고 발라드 한번 쳐볼게요. 발라드. 감성 터지네. 엄청 많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런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만 연주해도 얼마나 좋아요. 많아. 녹네, 녹네. 네, 좋습니다. 이제 홀플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엄청 신기하다. 네, 많은데? 그쵸. 프리딜레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네. 네, 진짜 그큰 공간을 잘 재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 3분의 1에다가 코러스만 딱 넣고 한번 쳐볼게요. 네. 코러스가 이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코러스 이게 최대치인가요? 네, 최대치예요. 네. 룸 절반 놓고 칠게요. 코러스 없는 거. 코러스 끝까지. 사실 저는 이 트랜스 어쿠스틱의 매력은 코러스보다 리버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홀이 진짜 좋다. 신기해. 이거는 그냥 들어도 신기해. 4년 내내 신기하죠. 진짜 잘 들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2반기. 예,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TA는 사실 이렇게 켜놓고 쓸 수도 있지만 잭으로 꼽았을 때는 사실 누르지 않고도 그냥 자동으로 켜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쓸 그렇게 수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둘다 0. 그리고 중간에 있거는 중간은 이제는 볼륨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룸 들어가면 네. 아우 좋다.
다음에 앰프 자체에 홀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없어요. 없어요. 좀 차이가 있긴 네, 하죠. 그쵸. 확실히.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홀이랑 사운드가 좀 더 아련한 느낌이죠. 더 뒤에 있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아. 그냥 이 트랜스 사운드가. 좋습니다. 아련한 느낌이에요. 네, 아련한 리버브 잘 들어봤습니다. 네, CCT에 이렇게 트랜스 어쿠스틱 사운드 위주로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비욘드 스타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클래시컬 클래식의 그냥 기본 피지컬에다가 트랜스를 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거를 오늘 같이 모니터 해본 그런 리뷰였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서도 이런 걸 딱 장치를 달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았어요. 뭔가 변화가 많으면 네. 사람들이 이제 좀 거부감을 많이 내비치기도 하니까 이제는 클래식에도 이런 게 오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클래식에도 변화가 왔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트랜스 어쿠스틱 뭐 4년 전에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 신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A는 발전 중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 6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6, 디자인 편의성 18, 디자인 14, 71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69. 아쉽게도 70점의 벽을 넘지는 못했네요. 네. 아쉽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 피지컬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 피지컬 그 클래식 기타 자체가 조금 더 사운드가 이렇게 조금 더 오는 예. 게 있었으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갔겠죠. 맞아요. 보통 이제 트랜스 어쿠스틱의 장점이 사운드에 뭐 저는 약간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 편의성 쪽에다가 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뭐 디자인은 사실 뭐 딱히 뭐 특별할 거 없고 14 나왔고 해서 70 딱 언저리 69점의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LLT가 스쿼드로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LL16과 LLT의 차이도 궁금하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스쿼드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GTA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발전하는 트랜스 어쿠스틱 시스템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